프로의 명곡 최초의 고고 선생님 노사연 이무수. 노사연, 사연이 없는 여자다. 네, 노스토리. 예, 그런 이게 아, 외국 이름이 노스토리. 출산전날 어머님의 하마 대몽돌인지 4.8kg라는 놀라운 몸무게를 출산하셨습니다. 저 낳고 나서 아버님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애기가 나오는데 어른이 나와서. 아니, 애기가 나오는데 다 큰 애기가 나오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근데 그러잖아. 서유로 그 스캔들 좀 나던데. 상극이죠. 그럼 상극이면은 내가 사귀어도 돼? 신정아 씨? 네, 사귀면 안 돼요. 두 분 중에 신정아 씨가 조금 더 아까운 내가 볼 때. 왜요? 네. 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 능력은 남자는 역시 능력입니다. 맞아. 생긴 거. 또 해야지. 불의 명곡 베스트 5. 3위고 3위! 유일하게 남자가 제 앞에 모인 건 노래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와, 이제 옛날에 해변가에 예. 컴퓨터 들고 예. 노래하러 가면요. 눈 감고 노래 부분 밖에 이렇게 해변가에 보면 네.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통기타를 항상 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왜 통기타를 왜 항상 쳤습니까? 한마디로 복대를 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이게 통기타를 야, 통기타 진짜 멋있잖아요. 여자분이 통기타 치는 거 멋있어요. 해변에서 실 같은 해변에서 다 기타를 치는데 남자들이 어디가 노래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들다가 노래 끝나면 다 갑니다. 와, 잘 들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옛날 사진 좀 볼까요? 사진! 궁금해요. 풀어드립니다. 옛날에 그 노사연 2집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유행했던 난방을 이렇게 묶었던 그 패션 아닙니까? 이쪽에는 신경 써줘야 됩니다. 기타가 없으면 이걸로 묶어드려요. 약간 고개를 항상 위를 보고 있죠. 예. 정확하게 앞을 안 보죠. 와, 그래서 얼굴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 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설명을 이렇게. 이게 무슨 설명이세요? 예. 자, 그리고 좀 발달했죠. 입을 살짝 벌림으로써 좀 길게 나와요. 자, 요걸 또 좀 확대해보세요. 아, 앞으로 밀고 들어가도.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점이 안 좋았거든요. 예, 예. 왜냐면 점찍으로는 남자를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점이 다 했다. 예. 아, 이게 점이었구나. 예, 자꾸만 커가지고요. 네. 아니, 73세까지 큰다. 점이요, 73세까지. 점이 나중에 이만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지금쯤 안 뺐으면요. 안 뺐으면 지금쯤 아마 이만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다가 이만해졌을 때 정말 안 뺐다면 진짜 이만해졌을 거예요. 73세 점이 이만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점이 이 점은 진짜 입체적이었었어요. 지금 딱 이 사이즈. 예예예. 야, 감사합니다. 아, 정말 쓰러졌어요. 자, 요 앨범. 그렇습니다. 요거, 예, 요거 그래서 굉장히. 이건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앨범이네요. 보시다시피 커졌죠? 많이 커졌습니다.
숫자 꺼졌네요. 네, 숫자 꺼졌네요. 이야, 이겼습니다. 이대신 무슨 작품들이죠? 다른 각도에서 깨는 건데. 이거 뭐, 사실 요 앞에 건 뭐, 화장으로 많이 처리를 했어요, 이거. 아, 요거. 그래서 약간 작게.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돌렸던. 아, 반대쪽으로. 여기에 바로 또, 이 엄마 새끼점이 또 잘하고 있어요. 뿌리가 있는 한 애들이 어디 안 가요. 뿌리 몇명 애들. 뿌리가 있는 애. 애미 쳐져 산말로. 이야. 저거 하나가지고 이런 티가 많이 나오는데. 이야, 저거 하나가지고 이렇게 웃겨. 이야, 이거는 오늘 특집인데요. 야, 진짜. 점점. 계속 뿌리는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뿌리까지 뺐습니다. 굉장히, 진짜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셨다고. 너무 깊어가지고 뿌리가. 예, 그거 제가 봤는데. 처음 수술비 37만 원인데, 낼 때는 76만 원 내거든요. 너무 힘들어. 한 시간 반 정도. 정확하게, 그 뭐라 그러죠? 네? 제대로 찍는 거. 네. 다 멀리서 찍으면서. 네. 뭐야? 아니요. 예, 아니 뭐 하는 거니? 아니요. 한철 씨. 예. 이리 보세요. 저한테 개봉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점점 비교하고요. 점보다 더 재밌어요.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은 정말 등산의 일부량입니다. 그래요? 야, 이거 어머머. 이분 뭡니까? 전보다 더 웃긴데요, 이게. 이분 누구예요? 네. 나는. 네. 와, 이분 보세요. 아니, 이 나무가 어디서 끝없이 아니에요? 이야. 몇 학년 때예요? 아니, 몇 학년 때니? 몇 학년 때요? 중학생 때인가요? 대학교. 대학생이지. 대학생이지. 이번, 저, 과장님도 되는 거. 어디 오세요, 이분? 틀리잖아요. 네. 야! 여튼 느낌이 좀 틀리잖아요. 옆에 여자분은 누구예요? 아, 애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한 팀이 아니라. 네. 이야. 시원한 후에 나온 거. 예, 저희가. 빨리 봐야 될 사진 있다니까요? 잡았어요? 빨리 좀 보세요. 잡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대박 사진 하나 있어요. 어떤 사진입니까? 대박이요, 진짜. 자, 두 분 죄송하지만, 팀업 한 번만 해줄 수 있습니까? 왜요? 팀업 한 번만. 이렇게 돌려야 돼. 뭐야? 노선희 씨 전성기 때 사진. 아, 그래요? 이뻤겠네요. 이뻤겠네요. 이뻤겠네요, 우리. 전래곡으로 하는 장미란 씨 사진인 줄 알았어, 나 이거. 먼저 갈게요. 저 못하겠어요. 저 방송을 못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어떻게 방송해요? 이렇게 이런 사진 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 최고 이쁠 때야, 다. 이사님 저희가 시청률을 위해서. 자, 이거 걸어볼까?